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신 대통령께서도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며 ESG의 중요성 그리고 지원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ESG는 요즘 기업 경영의 화두이자 트렌드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식 의무화를 실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도 ESG를 자사 공급망 편입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등 ESG를 경영의 중요한 기조로 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ESG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매우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 ESG 수준을 평가하고 수준 미달 시 협력사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ESG 지원도 대부분 자사 협력사에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에 편입되지 않은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중기부는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ESG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중기부 LG화 신한은행 동방성장연결회와 자산환기업 2.0 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ESG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사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촉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 촉진을 위한 첫걸음 정책입니다. 기업 여러분과 업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이 변화된 구조에 잘 대응하고 성장하도록 차근차근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